아니 빨래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야. 이게 주식인 줄 알아 도대체. 응? 제때제때 내 나이 좀 빨 텐데 이러고 산다 이러고 살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더러워 진짜. 아이고. 손에 닿는 것도 싫다. 아이고. 근데 혜정 선생님이 저렇게 잔소리를 하시지만 다 꼼꼼하게 저렇게 다 챙겨주시고 늘상 이렇게 해오신 게 보여요. 아우 들어, 아우 들어. 저 휴지 좀 봐요. 오늘 하루 저렇게 휴지를 저렇게 놔둔다니까. 어머. 미치겠어. 허, 왜요? 아우 들어라. 아, 와. 어머. 아우 들어, 아우 들어. 정리라고는 몰라요. 아유. 와. 이건 세상에 웬일이야. 잠깐만. 저거는 내가 어떻게 쉴드가 안 된다. 이것은 진짜 특이한. 야, 이건 좀. 저는 사실은 화장실 가도 딱 한 장만 쓰거든요. 두 장 안 써요. 손 털고 하나 갖고. 이제 어떤 데 충분히 젖죠. 그럼 내 손 깨끗한데 그것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고 갖고 오는 거예요. 와, 아니 내가 맨날 그러신 거야. 저기 의사 야, 저 이론은 끝내준다. 내 손 깨끗하지? 휴지 깨끗하지? 닦았으면 깨끗한 거야. 아니야, 이거 좀 봐라. 네 아빠 하는 짓 좀. 아휴, 더러워 죽겠다 아주. 아휴, 더러워 정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 버리시네, 한꺼번에. 아휴, 더러워, 아휴, 더러워. 지금까지도 그 젊었을 때 남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의 그 강한 주장을 내세운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어요, 아직껏. 그게 아마 그 서로의 그 갈등에 발단이 되는 수가 꽤 많아요. 어머, 아니 저거 절에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. 저 얘기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점점 더 그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게 억울한 거죠. 당신이 그렇게 나도 계속 이렇게 할래. 강해질 수밖에 없죠. 버틸려면.